그냥 온몸이 그냥 뼈가 부서지는 느낌과 체온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진짜 끓는 기름 들이붓는 느낌.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 블리다 바스타드가 극심한 중독 현상을 겪은 고통을 고백한 마약, 바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입니다. 말기 암 환자 등 누군가에겐 최후의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합성 마약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전에서 이 펜타닐을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한 일당과 처방한 의사 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빌라. 경찰이 책장에 놓인 약봉투 개수를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쓰레기통에선 약을 흡입할 때 쓰였던 알루미늄 포일과 빨대도 나옵니다. 패치를 흡입할 때 사용했던 거지? 이 약의 정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아편계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진통 효과가 강해 합성 마약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수술 부위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이를 처방받고 흡입, 유통한 27살 A씨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3일에 1매만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에 3, 4장을 사용하거나 2년 동안 혼자 2천여 매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 장에 1만 원 내외인 펜타닐을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약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동원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펜타닐을 잘 처방해주는 병원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외지에서 뭐 대전 지역 어느 병원에서 그 처방을 잘해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처방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의료계에서도 마지막 수단으로 쓰이지만 일부 병원에선 환자의 병력이나 처방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대전 지역 의사 9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펜타닐을 처방한 이유로 청년들이 아픈 척하며 요구해 불쌍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